이번 달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드디어 2층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로스팅실을 빗센 15를 추가했으니까 15번을 치고 가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페에 놓을 거 맞췄잖아요. 네. 이거 한 번만 짜잔. 이제 이렇게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층에 로스팅 생산실을 두고 저희가 운영이 됩니다. 저희 납품 상담 프로세스를 좀 바꿀 거예요. 지금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층에는 로스팅 생산시설이 있잖아요. 원래는 오메가스 원두 좀 써보고 싶어요 이러면은 제가 그 카페에 가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단 처음에 무조건 저희 홈으로 와서 상담을 해야 제가 방문을 갈 거예요. 클라이언트분이 오면은 2층에서 생산시설을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이렇게 우리 원두를 생산하고 있다 보여준 다음에 1층에서 원두 테이스팅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상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제가 가서 방문 세팅을 맞춰드리는. 그래서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 쇼룸의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스튜디오고 저한테는 매번 생산을 한 다음에 1층으로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할 거고 1층에서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우유를 진짜 우리 원두들 전부 다 종류별로 다 해보기도 하고 우유라든지 뭐 컵의 재료들, 시럽, 파우더 이런 거를 전부 다 그냥 우리가 다 공부한다 생각하고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 들어올 직원분이랑 매니저님이 테스트를 기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기획서 정말 간략하게 알아볼 정도로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오케이 이거 해봅시다 승인을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테스트 준비해서 저희 다 같이 테스트 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공부를 하고 저희도 계속 퀄리티 관리 할 수 있도록 다음 달에 가장 제일 중요한 원 스페셜티 행사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두 라인업을 정해야 돼요. 스페셜 싱글이 지금 파나마랑 에티오피아 무산수랑 예멘 세 가지잖아요. 네. 한정판을 순서로 어떻게 할지 뭐부터 할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만약에 그냥 홈카페 유저고 그렇게 고가의 머신을 쓰지 않는 홈카페 소비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파나마가 가장 비싸긴 한데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그렇게 이펙트 있게 다가올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차라리 이름에서 특이점이 오는 예멘이나 에티오피아 무산소가 첫 방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제일 첫 번째 가장 완벽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올라왔을 때 정말 맛있게 뽑아먹게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 거.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때 분명 정신 없어질 것 같고 네. 새로운 직원이 온다 치면은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실수 비용이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초반 그 실수 비용이 여기 겹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고 효율을 올리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드립백 소금기를 준비했습니다. 와. 그리고 하나 더 봉투 제작을 받았습니다. 뒤에? 이건 사업자에 잔고가 없어서 그냥 제 개인 돈 다 털어가지고 주문 넣어놨어요. 그래서 2주 뒤쯤에 200g 2만 장이랑 1kg짜리 봉투 13,500장 올 거예요. 네, 저는 그 생각이에요. 원스페셜티가 저희 업체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 첫 번째는 브랜드 홍보,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가 투자한 금액 대비 이 돈을 불려야 되는 거잖아요. 마진을 남겨서. 서울 카페쇼도 작년에 나갔을 때 우리가 참가비라든지 이런 거 투자금이 이 정도였는데 벌어들인 게 막 이런 정도였으니까 원스페셜티도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브랜딩의 목적성도 있지만 우리가 투자한 금액 대비 뿔릴 거를 어떻게든 보거든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근데 홍보 자체는 좋고 나는 이제 그런 레시피나 아 그치 스페셜 레시피나 로스팅 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면 500g 로스팅 하도 많이 해봐서 우주가 또 그렇게 살이 있는 사이는 아니라서 살이 떨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은품 그냥 딱 훑어봤을 때 3만원은 무료배송이고 그리고 5만원이 조금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리유저블 컵이라든지 맞아 드립백이라든지 이런 게 껴놓고 3만원짜리는 볼펜도 저희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5만원 이상에서는 리유저블이랑 볼펜 혹은 드립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리유저블 컵을 오멜라스에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0만원 같은 경우도 그 정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예, 증명사님 마스크에다가 형 얼굴을 받아서 아 마스크예요? 극혐해요. 갑자기 그림이 표정이 진짜 저도 볼펜 3만원치 원두에 이길 수 있다면 얘를 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을 받는다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봤을 때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당연히 머릿속에 계산기가 다 펼쳐질 거 아니에요. 웬만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3만원 무조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스페셜티만 보내는 건수가 50에서 100건 사이라고 봤을 때, 최소 50건이라 잡았을 때 하루에 볼펜이 50개씩 한 달에 나간다? 이거 원가도 되게 센 볼펜이거든요. 처음 넘어가요, 원가가. 원가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50개씩 한 달에 1000개를 보낸다 쳤을 때 이거죠. 저한테는 두 가지 경우 중에 3만 원 이상의 무료 배송만 보는 케이스 하나, 한 케이스는 무료 배송 플러스 볼펜이라고 넣었을 때 이 후자는 어마무시한 손실로 다가오거든요. 애초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원두 맛이랑 그런 배송 서비스일 텐데, 포장이라든지. 근데 이 3만 원 이상이 큰 효과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에 저는 그냥 유리병 포장 것도 될 것 같은데, 볼펜은 우리나라 볼펜 하나 또 제작해야 되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국수 행사가 엄청 매력적이고, 매니저는 다른 데 가서도 많이 맞아 사죠. 솔직히 말하니까 10만 원을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 그 통값 따지고 20% 따지고 홀드으로 만 원 이것도 빠져버리면은 진짜 저희는 오히려 손해가 될 거예요. 지금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떠한 기억에 남는 것도 좋긴 한데, 그 홀드으로 주고 다시 손님으로 될 확률. 딱 여기 그냥 예시들 봤더니 찐 커피 가치가 지금 확실히 꿀이고, 수익형 이런 회사 업체다 보니까 무료배송 콜라본자랑 딱 하나 끝내고 뭐 설명이나 단가 같은 거 되게 솔직하게 저번에 말씀해주셨던 355ml가 개당 제가 불타임제랑 기본이제랑 물어봤을 때 저희 회의하면서 잘 하신 분 있으면 다 같이 따보면 기다려주세요. 못했으면 아 못했어 이거예요? 검색창에 대출인 검색해보세요. 안추명을 하고 이거 받으면 커피 담으면 우리 오늘 색깔 똑같이 이렇게 딱 약간 이런 식으로요? 부끄러워하시네요. 기가 막히죠. 근데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나보다 세게 이제 2층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오픈이나 마감 점검표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점검표를 만들 때 큰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자면 장비, 기기, 마감, 환경, 위생상태, 가스, 밸브, 창문, 아니면 전기, 화장실, 그 다음에 생산실적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불이 나거나 터질 거는 전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소화기 배치? 네. 진짜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제가 태블릿으로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도 그냥 보고 저는 이제 체크를 하는 것보다는 네. 빨리 해줘요. 오케이. 그리고 새로 올 직원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커피 추출하는 거 코스가 제일 마지막에 교육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와서 설거지하는 거라든지 청소하는 거, 음료 세팅하는 거 먼저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 처음에 카페를 만들었을 때 매뉴얼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배님이 일하시면서 바뀐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분류해서 알려주면 좋겠거든요. 이를테면은 저희는 원래 물이나 우유의 무게를 전혀 제 생각이 없이 그냥 했어요. 일이 다 재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무조건 음료랑 우유 다 재야 돼요가 아니라 저는 재는데 원래 뭐 사장님이나 교수님은 따로 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원래의 매뉴얼이랑 배님이 새롭게 뭔가 이래서 이러면 좋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매뉴얼을 좀 별개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그런 거는 확실히 정해줘야 돼요. 저희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도 있을 거고, 저희도 재는 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수빈님만 혼자 재는 것도 사실 그것도 수빈님이 불편해서 혼자 내 스스로 불편해서 재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나가는 게 많아서요. 이게 뭔가 얼음의 그 크기가 다르다. 사실 저는 얼음도 잘 모르겠어요. 얼음이 6알이라고 하고 6알이라고 했을 때 맞아요. 그런 거는 프랜차이저에 허락된 게 맞는데 오늘하고 어제하고 쿠팡씩 같나요? 결국은 그렇게 재는 이유는 커피를 맛있게 어쨌든 규칙적으로 내기 위함인데, 과연 어제하고 오늘하고 커피 맛이 똑같은가? 그러면 추출을 사실 더 맛있게 해서 오히려 그냥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거고, 사장님하고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스윙님 거, 주인님 거 커피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커피의 추출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런 거 신경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 전에 추출에 신경을 먼저 쓰셔야 돼요. 그게 1순위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로스팅이 있고 좀 상황에 맞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천천히 나와요, 에스토가 이런데 그때 얼음이랑 물 먼저 넣어버리면 이 속도랑 이 속도가 맞다고 생각했을 때는 얼음이 높고
원래대로 이 4개월이 제일 바쁘게 돌아갈 4개월이라서 8월에는 언스페셜티 준비를 하고 9월달에 언스페셜티 행사를 한 달 동안 하고 10월달에는 또 카페쇼를 준비했다가 11월달에 카페쇼 빵 하고 크리스마스 연말 짠 이러고서 올해가 아마 끝나지 않을까. 진짜 마음 같아서는 편집 같은 거를 제일 창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겠는데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이렇게 로스팅을 하고 싶고 나는 내가 커피를 좀 잘못 뽑더라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위치에 있고 우리는 계속 이런 점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다. 진짜 좋아질 거고 나빠질 일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딱 한 번에 모든 걸 판단해 버릴 수 있는 아쉬운 거잖아요. 기술자로서 한판이나 처음에 받아서 회의를 여기까지 일단 해보죠. 기센 시도.